S에 관한 값에만 의존한다라고 하면 S 꼴로 써볼 수 있겠지. 그래서 F 대개는 우리 변수 하나에 대한 보존력만 살펴보게 되거든. S 하나에 대한 보존력만 살펴보니까 자 이때 F S라는 값이 R이 될 수도 있고 X가 될 수도 있고 Y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변수가 돼 마이너스 D S 분의 D U라고 썼어. 지난번에 편미분 썼지. 변수가 여러 개니까 얘는 자 변수 하나만 살펴봐서 그냥 정밀분으로 계산해 주면 된다. 자 또 이걸 이용해서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을 계산해 줄 수 있는데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자 마이너스 인테그럴 기준 위치에서 그냥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 F2DS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몇몇까지 힘으로 또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을 다시 한번 해보고 포텐셜 에너지로부터 보존력들을 다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몇 가지 없잖아. 우리 사용하는 포텐셜 에너지 흔히 세 가지 종류로 많이 쓰니까 세 가지만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중력 포텐셜 에너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이 어떤 면이 있을 때 임의 위치에 대해서 물체에 나타나는 힘은 어떤 힘이 나타나 아래 방향으로 중력 mg라는 힘이 나타나는데 이 값이 마이너스 mg 윗방향을 j해시라고 이야기하자 위 올라가는 방향을 y방향이라고 이야기해 봤대. 자 이때 처음 위치 i에서 나중 위치 어디까지 f까지를 이동시키는 이런 일을 해봤다라고 하자 f 위치는 yf고 i 위치는 yi라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나중 포텐셜 에너지 빼기 처음 포텐셜 에너지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인테그럴. 자 이 경우에 힘이 이거지. 어 그럼 ds는 어떻게 쓰면 될까? ds라는 것은 dx i 더하기 dy j 더하기 dg k 해시 되고요. 근데 무슨 곱이야? 도투곱을 해준 거지. 도투곱 결과는 같은 성분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죠? 같은 성분만 살아남아 j 도트 i 0이야. j 도트 k 0이야. 그래서 어차피 y에 대한 함수의 부분만 써줘서 이 문법을 만족시켜줄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럼 얘는 y i의 위치에서 y f의 위치까지 마이너스 mg dy라고 써줄 수 있대. 자 그러면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 버려서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얘는 적분해주면 얘는 상수니까 y만 남겠지. y 하나만 남아서 얘는 mg y i에서 y f까지
만약에 yi가 0이라고 할 때 이 위치에서는 포텐셜 에너지 뭐가 되니? 0이 돼버리겠지.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돼버릴 때에 따라서 F가 다 없애버리면 야, 이 위치에서 이미 위치 자, 높이가 지면 완전히 떨어진 위치에서 포텐셜 에너지는 mgy라는 게 포텐셜 에너지다 라고 써줄 수 있어. 우리 y 대신에 h를 많이 써주고 있는 거지. 자, 이번에는 자, 이거를 살펴볼까? 또 뭐야? 파란색 줄인 거야? 높인 거야? 그지 오기도 있는데? 추워가지고 단추까지 채우는 거 좀 심하지 않나? 에이, 아까 원전석 제가 18도로 채워놔가지고 지금 밖에만 나와서 추워요. 할 수 있어. 버틸 수 있어. 고모가 너한테 욕한 거야. 아, 설정 온 거 같고.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자, 탄속력에 의해 포텐셜 에너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용수철이 있어. 용철 상수는 K라고 하자. 자, 여기에 물체를 임의 위치, 자, X가 XI 위치에서 자, X가 얼마 위치? XF의 위치까지를 늘어나게 해봤다라고 하자. 이때 포텐셜 에너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얘는 자, 임의 위치에서 X만큼 늘어난 상태에서 이쪽 방향으로 KX라는 힘을 작용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때 보존력 FC라는 것은 마이너스 KXI C라고 쓸 수 있어. 이쪽 방향을 X방향이라고 쓴 거야. 자, 그럼 DS는 얼마가 되니? DXI에 더하기 DY, J에 더하기 DG, K'라고 쓸 수가 있대. 자, 그렇다면 여기서 성분 같은 것끼리만 살아남겠지. 나머지는 다 날아가 버리게 돼. 따라서 이때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즉 UF-UI라는 것은 마이너스 인테그럴 FC 대신에 벌써 마이너스 KX 쓴 거야. 도트 DX가 돼버리지. DX 얘는 XI에서 XF까지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뭐가 됐지? 플러스가 돼버렸지. K는 상수니까 빠져나오고 X, DX 적분하면 뭐가 돼? X 적분하면 뭐가 돼? X 적분 인테그럴 X, DX 2분의 X 제곱 2분의 1 X 제곱이 돼버리지. X 제곱 X 아니에서 X 다시 살펴보니까 얘는 이렇게 나타나네. 2분의 1 KX 제곱 마이너스 xi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네. 여기서 xi가 0일 때 자, 포텐셜 에너지 ui도 0이라고 하자. 기준 위치에서 항상 포텐셜 에너지가 0이라고 써줄 수가 있어요. 따라서 uf 대신에 u라고 쓰면 2분의 1 kx의 제곱이라고 한다. 오케이? kx 제곱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탄속력의 포텐셜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다. 자, 이번에는 만유 인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계산도 해봅시다. 자, 만유 인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이번 주 시험 범위는 지난번 예고한 것처럼 자, 두 단원이지. 단지동하고 케플러 법칙이지. 그래서 숙제 준 데서 여섯 문제 출제하고 외적인 문제로 네 문제를 더 줄 거야. 어? 지난번에 너무 시험 일찍 끝난 사람들이 많았지. 쉬어서. 자, 그러면 말려주냐? 포텐셜 에너지. 잡지 막 휴면에다 보면 내가 실력이 부족하다는 사람들은 잡지 보면서 놓고 막 풀면서 느껴봐. 아, 이건 이렇게 푸는구나, 이렇게 푸는구나. 그럼 실력이 좀 늘어. 그리고 단기간에 공부할 때는 가장 빠르게 공부하는 방법 중 하나야. 자,
완료겸 포텐셜 에너지. 자, 여기 지향이 라젬이 중심 입자가 있습니다. 자, 얘는 자, 이쪽에 거리 얼 R인 점과 얼 F인 점이 있다. 자, 이때 얘는 자, 얘는 중심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잖아. 그렇지? 마율력이란 힘이 작용하는 여기서 FC는 뭐가 되니? 연결지는 인력이야. G 곱하기 G 곱하기 얼 제곱분 라젬 스몰 M 얼 C가 곱해. 자, 여기에서 DS는 얼마가 되니? 바로 써준 이유는 얘는 몰라도 된다는 뜻이야. 어? 2학년 때부터는 필요하겠지만 지금 당장에 필요는 없어서 몰라도 되는데 DS는 이렇게 했어. D 얼에 대해서 얼 방향 얼 D 세타에 대해서 세타 방향 얼 D 얼 사인 세타 D Y에 대해서 Y 방향이다. 서로 다 수직한 방향이야. 그래서 얘도 두꺼비 얘 두 개만 살아남지? 얘 두 개만 살아남게 되면 구면자표에서의 변비를 구하는 자 시기야. 자, 그렇다면 얘 델타 U라는 것은 마이너스 인테그럴 자, all i 위치에서 all f의 위치까지 마이너스 g 곱하기 all 제곱분의 라젬 스몰 m d all만 살아남게.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떻게 되지? 플러스가 돼버리지. 자, 플러스가 돼버리면 얘는 이렇게 나타나지. g 라젬 스몰 m of integral all 제곱분의 d all이야. 접근하면 뭐가 돼 이게? 마이너스 얼진의 1이라는 값이 되어버린다고. 이게 되어버리거든. 자, 그래서 자, 자 얘는 접근이니까 접근다. 접근상수 필요가 없지. 얼라에서 얼렛까지 따라서 마이너스 G 곱하기 얼 F분의 마지의 스몰 M 플러스 G 곱하기 or i의 마지의 스몰 m이 되었다는 거예요.자 그래서 or i를 0자 무한대로 놓게 되네요. or가 무한대로 거리가 무한대인 곳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되어버리지. 따라서 중심자로부터 거리가 어린 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G 곱하기 or분의 마지의 스몰 m이 되었다는 거예요. 포텐셜 에너지 많이 사용하는 게 세 가지거든. 이 세 가지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 계산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중력자 각각이 작용하는 힘으로부터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해봤다. 특히 얘네들 처리할 때 구호 조심해서 쓰시면 돼. 어? 고전력이 고전력이란 일의 음의 값이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다 라는 걸 잘 기억해서 거기에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힘을 계산하는 것도 한번 다시 보자. 오케이? 거꾸로 역으로 해주는 거야. 자, 얘는 포텐셜 에너지에서 자, 우존력을 한번 찾아보자. 자, 첫 번째 중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뭐가 되니? 아니가 되겠지. 자, 그렇다면 이때 y 방향의 힘이 내게는 y 성분의 힘은 마이너스 dy분의 du라고 써줄 수 있네. 그래서 얘는 y 방향으로 어떤 힘이 되니? mg라는 힘이 된다. 즉 이 경우 중력에 의한 부진력, 즉 중력이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mg 제곱이 mg 되버린 거지. 성분 힘에 대한 성분 대파 써준 거야. 자, 이번에는 탄성력도 보자. 자, 탄성력 x 방향으로 늘어졌을게. 자, 이때 탄성력이랑 포텐셜 에너지는 이분의 kx의 제곱이 될 거야. x에 관한 함수지.
따라서 x번이 아니냐, 힘 크기는 마이너스 dx분의 du가 된다. 얘는 마이너스 kx라는 값이 되어버리지. 그래서 이 경우에 부정력, 탄성력이 되지 마이너스 kx, y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만유력을 구해보자. 자, 만유력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g 곱하기 원분의 낮은 스몰 n이 되어버리는데, 자, 그래서 얘의 얼에 대한 힘, 얼 성분을 살펴보면 얘는 마이너스 d 얼분의 du가 되어버리는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어버리고 g 라디엠 스몰 n이고, 얼분의 1 미분해버리면 뭐가 되지? 얼분의 1 미분하면 뭐가 되니? 마이너스 얼분의 1이 되어버리지. 따라서 이 힘이 얼마가 돼? 마이너스 g 곱하기 얼분의 낮은 스몰 n이. 자, 따라서 이때 부정력에 대해서는 얼마? 마이너스 g 곱하기 얼분의 낮은 스몰 n 얼 n이라고 써줄 수가 있대. 그래서 맞다 같다는 것 같아요. 맞다 같다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 전에 배울 때 억압적 에너지 구성 법칙은 어떤 방법이 있냐면 롤러코스터의 운동을 이야기해. 그러면 위로 올라갈 때는 포텐셜 에너지 증가하고 운동 에너지 감소하고, 아래로 내려오면 포텐셜 에너지 감소하고 운동 에너지 감소하고, 이런 관계 변화를 이야기하는데, 자, 전혀 다른 방법으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확인해 줄 수 있는 보존 법칙을 이걸 이용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번 보죠. 계속 막 붙어갖고 밥 처먹고 왔다갔다 붙잡고 껴갖고 난리 쳤는데, 학원도 찝찝하니까 애들하고 선생님도 소배했던 애들 다 붙잡았거든. 그랬더니 애 하나가 또 양성 뜬 거야. 수업하겠다고 남아있었어. 너 기침 안 해? 11날? 아무렇지도 않은데 양성 떴어. 근데 그 새끼들하고 중놈이 또 뭐 부둥켜 안고 난리 쳤거든. 그래갖고 불안해가 아침에도 한 녀석이 와갖고 계속 기침하는 거야. 나도 빨리 나가서 코로나 먹었어. 밖에 나가서 코로나 했는데 그때 또 음성이래. 또 안 되겠다. 보고서 가서 PCR 했는데 요즘 또 무증상자들이 너무 많아갖고 증상이 거의 없이 나와. 그냥 참을 만한 아픔으로 넘어가네. 되게 많은 거 봐. 약도 안 먹고. 그치, 지금. 고통피고 하고 여러분들처럼 젊은 친구들이 어린이들이 아픔을 더 크게 아프거든. 이유가 있지. 선생님처럼 나이 먹은 사람들은 과거에 이병저병 다 걸려봤단 말이야. 특히 이제 독감류는 유행하는 데다 걸려보지 대부분. 실제 예방주사 맞아도 걸리는 건 걸려. 근데 증상이 약하게 넘어가지. 그리고 독감 같은 거하고 유사한 형태지. 지금 화이자하고 모더나 빼놓고 나머지 백신들은 다 옛날에 유행했던 독감의 본체를 이용해서 항체를 만든 거거든.
그러니까 옛날에 아파 한번 아파봤던 사람들이 있다면 코로나가 와도 뭐 대충은 이제 내켜줄 수 있다는 얘기지. 젊은 아이들이 아프니까 심하게 아프고 어린아이 요번에 얼마 전에 하나 죽었잖아요. 6살짜리가 확진 받고 1시간 만에 죽었대. 젊은 친구들이 위험해서 너네는 마스크를 항상 꼭꼭 한번 끼고 와서 하고 돌아다니지 말아야 가장 위험한 부모지. 한번 마스크 자꾸 내려가잖아.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항상 조심해. 위험하다. 자, 그러면 책 이야기로 137쪽에 대한 한번 찾아볼까요? 자, 리컷 속 에너지 보정법. 자, 누가 비판을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들을 다 정리해보면 일단 1. 운동에너지 정리가 있죠. 1. 에너지정이라고 소개했는데 물체에게 1을 해주면 물체의 에너지가 어떻게 되니까 증가합니다. 오늘도 스파킹 싫을 것 같아요. WEP라고 하죠. 매력이 한 1은 매력이 한 1은 자, 뭐가 될 거니까 운동의 에너지 원활성이 이거에도 넣어서 같이 섞어주시면 어? 아, 인과 자, 한편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자, 보존력이라는 얘기를 자, 보존력이 한 일은 보존력이 한계로 포텐셜 에너지 원활량의 2배 값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고 자 한편 전체 일을 보니까 자 전체 일을 보는데 물체에게 해준 전체 외부에서 작용하는 지금 자 보존력이 일을 해줄 수도 있고 보존력이 아닌 것들이 일을 해줄 수 있겠지. 그래서 자 그 전체 일은 일단 보존력이 한계 얘는 컨저버티브 포스가 한 일이다 해서 WC라고 썼고 조절력이 한 일이라고 썼어. 더하기 WNC하고 NC는 non-conservative야. non-conservative 나도 아니고 non이래. 이라는 뜻이지. 네. 비보존력이냐 일이야. 그래서 자 얘는 비보존력이냐 비보존력이냐 일이야. 그래서 이 두 녀석을 짬뽕을 시켰지. 이 두 녀석을 짬뽕을 시켰더니 다음과 같이 되어버렸다. 좌변은 델타 K 운동에너지 변화량은 얘는 델타 U 플러스 WNC라고 써줄 수 있게 됐대. 어머야 거기가 졸면 의미가 없잖아. 앉아도 편이잖아. 아, 어? 여기가 잠도 서서 잠도 잘 거면 의미가 없잖아. 내가 기린이야? 서서 자기. 나무에서 자. 기린이 서서 자. 기린 서서 자. 서서 자 이거 맞죠? 뭐 진짜요? 안전하다는 거 아니에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야 야생 동물들이 야생동물들에서 어? 누워서 자는 애들 보고 있어. 포식자들만 누워서 자. 피식자들은 되게 서서 자. 왜? 언제 울지 몰라. 포식자들이 되게 야행성이 많잖아. 동물의 왕국 안 맞니? 하마는 그냥 물속에서 자는 애들도 있더라. 하마가 피부가 약하대. 그래서
햄피 속에 나와 햄피스로 오래 받으면 죽는데. 선크림 발라야 돼. 선크림 바르라고? 내 수입과 선크림 못 돼. 아 그래? 조심하시면. 야 걔가 크기가 얼마인데 선크림도 바르니? 한 통 바르자고 한 통 쓰게. 너 하루에 한 통 쓸 수 있어? 네가 하루에 한 통 쓰면 집 파산 날 거야. 자, 그래서 얘는 WMC가 집 파산 안 나다 있으면 워낙 밥을 안 먹고 CP가 계속 이 치매야 학교에서 두 끼 먹은 적이 있는데 일주일 내내? 와 그럼 미친 좀 미쳤네. 체력이 안 돼갖고 공부 못해 머릿속에 뭐 들어오면 두 끼면 두 끼를 먹어 일주일 동안 네 끼는 먹어 두 끼는 어? 네 15일 중에 두 끼? 아니 15개 먹어야 되는데 두 끼 먹었다고? 아니요. 어? 그래? 왜 웃어? 경지가 개그맨 짓을 했어. 아, 아무 말이야. 경지는 근데 그거는 자기 지금 얘네는 계속 내신 때문에 고등학교 있는 동안에 계속 수험생이야. 자기 체력까지 자기가 해야 돼. 나중에 체력 떨어져서 공부 못해. 공부하고 싶어도 나 병원 가야 되는 수도 있어. 한식도 먹지 마야 돼. 오늘 새벽에 잠깐 컴퓨터 켜놨다가 컴퓨터 보다가 개 어이없는 유튜브 추천 동영상을 봤다. 미군 애들이 특수부대 애들이 누워갖고 2분이면 잠을 잘 수 있는 비법이 있대. 아 그거 그러니까 네, 비법을 알려주는데 당연한 얘기야. 일단 얼굴에다 표정 넣지 말래. 그 다음에 어깨에 힘 빼고 온몸에 힘을 쫙 빼고 아무 생각하지 말고 누워있으면 1분이면 잠을 아무 생각하지 안 돼. 아무 생각 안 하냐고 아무 생각 정딴 생각이 나오면은 배 띄워놓고 거기 산을 보는 생각하고 예전이 뭔가 같은 거 봤던 것 같아. 얼굴 봤니? 개고 이거 선생님 이제 불면증이 심해갖고 봤지. 근데 요즘 불면증이 사라져서 어저께만 20시간 잤어. 대단히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해야 될 게 산더미인데 아무것도 안 해. 계속 잤어. 그랬더니 체중 빠지더라. 원래 잘 때 열량이 제일 잘 때 손에 보니까 낮에는 아무리 수업 많이 해도 화요일 같은 데 선생님이 학원에서 10시간 30분 수업하고 하거든. 나 아침에 중복도 동의를 쪄 있어. 먹고서 안 써봐. 먹고서 못 사서 그렇다. 화장실에 시간이 없었어. 그러고서는 있었는데 그렇게 찐 거를 화요일날 수요일날 하루 푹 잤더니 다 빠졌어. 대박이지. 준현아 잠 다이어트. 잠 다이어트. 준현이 하루에 15시간씩 자면 돼. 그리고 잠을 안 잤더니 자 그래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살펴보자. 자 여기서 두 가지를 개념만 한번 살펴보자. 만약에 비보존력의 압력이 0이래. 마찰이나 공기장이 없다는 뜻이야. 비보존력의 압력이 0이 되면 델타 K 더하기 델타 U가 0이 되어버리는 거지. 자, 얘를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해 보도록 할게. 첫 번째, KF-K4 나누고 빼기 3번 더하기 UF-U라는 역시 0. 그렇다면 얘는 KI 플러스 UI 라는 값이 KF 플러스 이 값이 언제나 어떻게 일정하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지. 첫 번째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관한 식을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우회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지. 델타 K 더하기 U라고 써줄 수 있지. 즉 얘는 델타 E라고 해주는데 E라는 값이 역학적 에너지야.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라는 값이 항상 일정하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자, 한편 WNC가 0이 아닌 경우를 한번 볼게요. 비보존력이란 일이 0이 아니에요. 근데 비보존력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추진력이나 로켓의 추진력은 비보존력이 되는데, 이렇게 비보존력이 일을 하면 에너지가 어떻게 되지? 증가해버리고, 반대로 마찰이나 공기저항이 있으면 물체는 힘이 어디로 작용해? 운동 뒷방향으로 작용하지. 그래서 이동 방향과 자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얘들은 음의 일을 하게 된다 라고 얘기해줄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첫 번째 WMC가 양의 값이 되는데, 얘는 추진력이 들어가는 모든 항목들. 자, 이럴 때는 델타 E라는 값이 0보다 커지지.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되는 거야. 저도 쌍둥이도 다 여기 왜 여기 왜 후렴가? 그러니까 쌍둥이 뭐가 이끌 여기서 승치네 쌍둥인데 오 사랑이다 출생의 밤이 되는 거야? 어 서로 죄송해. 자, 얘는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K I보다 자 U I가 더 큰 거, 아 K I U I 한보다 자 누가 큰 거야? K F와 U F가 커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 W N C라는 값이 K F 플러스 U F라는 값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한편 W N C가 양의 값이야, 음의 값이야. 얘는 저항이 있거나 또는 마찰이 있는 경우이 여기에 속하겠지. 자, 이때는 나중 에너지가 더 감소하겠지. 그래서 이렇게 써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경우를 잘 기억해두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자, 이거를 중력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간단하게 예들을 들어보고, 자, 거기에 대한 또 특별한 연습제 하나 줘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예를 한번 살펴보자. 가장 대표적인 운동들이, 자, 연직방향의 중력장에서의 운동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부분을 많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쓰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대표적인 것, 여기 어떤 높이에서 질량이 M인 물체가 초음속도 0인 상태에서 정지에 있다가 낙하를 합니다. 낙하를 했을 때 바닥에 내려오게 되면 내려오는 순간에 이 높이가 H만큼의 높이를 차지하고 있다면 내려오는 순간에 이 물체의 속력 V는 얼마가 되는가? 얼마가 될까요? 얼마 되지? MGH. 얘는 MGH라는 포텐셜 에너지, 운동에는 처음에 없었지? 나중 갖게 된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만 있어? 이분은 MV제곱이지 공기저항이 없다 라고 얘기했어. 공기저항이 있다면 속력이 제대로 빨라지진 않다. 나중에 종단 속도를 가질 수도 있어. 자, 따라서 이 경우에는 V라는 속도이 MGH라는 값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V제곱은 처음 속력 자유낙하입니다. 어머, 대중이 한 대만 때렸는데 어디에 가고 있어? 네가 원하는 부위. 원하는 강도. 원하는 강도. 식당이 몇 가지 있어? 네가 졸면 안 되겠다 이제.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런 걸 한번 봅시다. 바닥에서 V를 향해서 물체를 던질 거야. 질량 M인 물체를 V0로 던집니다. 자, 그러면 얘는 위로 똑바로 올라가고 하다가 최고점에서 멈추지. 멈췄다 다시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얘로 올라갈 수 있는
최고 높이를 역학적 에너지 포용 법칙으로 계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너무 풀려있어. 그렇다고 풀려있는데 풀려있는데 초점이 없잖아. 멍 때리고 있잖아. 자, 얘는 자 어떻게 이분을 만들겠는 때리지. 이분을 mv0 제곱이라는 값은 얼마가 되니 mgh가 되거든요. 따라서 h라는 값은 얼마가 되죠? 2g/m0 제곱이라는 값이 되었다라고. 역학적 에너지 이용해서 속도, 높이 같은 걸 계산하면 엄청나게 편리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얘는 거의 시간 속도 할 수 있다? 가속도 운동하잖아, 그치? 총속도 0이잖아. 네. 그렇다면 얘 시간은 얼마가 돼? g분의 속도가 돼버리죠. 그래서 얘는 g분의 루트 2gh니까 얼마가 되니? 루트 g분의 2h라는 것이 되죠. 자연과 시간하고 똑같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응용해 주면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포물선 운동에서를 한번 살펴보자. 자, 포물선 운동에서 한번 살펴보자. 이들은 시원한 자격이 없어. 위에서 물체를 던진 거예요. h라는 높이에서 수평방향으로 던졌대. v0로 던졌대. v0로 던졌대. 그럼 얘는 똔똔똔똔똔 날아가서 바닥에 도달하겠지. 바닥에 도달하는 순간에 속력을 계산해보자고. 오케이? 바닥에 도달하는 순간에 속력을 계산하자. 자, 그렇다면 얘는 얼마가 될까요? 자, 처음에 운동 에너지를 갖지. 뿐만 아니라 여기는 높이도 있잖아.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있어. 그리고 바닥에 내려온 순간에는 운동 에너지만 갖고 있지. 따라서 V제곱이라는 녀석은 V제로 제곱 더하기 2지 H가 돼버렸지. 따라서 V라는 녀석은 루트 V제로 제곱 플러스 2지 H가. 이걸 우리 연직 운동에서 살펴볼 때는 어떻게 봤었니? x 방향의 속도, y 방향의 낙하 속도를 플러스식하다라고 해서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풀었었지. 그걸 역학적 에너지 붙여서 한 번에 이렇게 쉽게 풀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이번에는 포물선 2. 포물선 2는 바다에서 비스듬히 위로 던지는 거야. 그럼 얘는 올라갔다가 어떻게 되니? 다시 지면에 내려오겠지. 이때 자, 최고점의 높이를 계산해 볼 거예요. 자, 이때 이 던져진 물체가 자, 비스듬하게 이렇게 던져지게 되는데 얘는 x방향의 속도가 항상 살아남지. 네. 맞아요? x방향 속도가 항상 살아남아서 V0 코사인 세타라는 속력이 항상 살아남아. 즉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뒤에는 어때? X방향으로 V0 코사인 세타라는 힘을 항상 유지한다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항상 갖고 있다. 자,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최초의 에너지 2분의 1 mv0 제곱이라는 값은 2분의 1 mv0 제곱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들어가. 항상 x방향 속도가 0이 아니라는 사실을 중심으로 기억했는데 포물선 운동의 x방향 항상 금속도 운동한다 더하기 mg 라지 h야. 그럼 mm 다 지워지고 gh라는 값은 2분의 1 v0 제곱 곱하기 1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됐잖아, 그지? 1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은 뭐가 되니? 사인 제곱이 돼버리지. 따라서 h라는 값은 얼마? 이 질문에 V0 제곱이 사인 세타의 제곱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하나 좀 봅시다. 퀴즈. 퀴즈.
우연히 맞힌 사람 많은데 정확히 개념 알고 맞힌 사람은 별로 없어. 자, 이게 스키점프를 봤어. 중학교 때 쌤하고 같이 했던 사람은 한 번쯤은 풀어봤을 거야. 자, 기준면 높이 높이 H1이고, 자, 벗어나는 순간에 기준면 높이 H2라고 하자. 자, 이때 여기 스키어가 있어. 스키 타는 사람. 질량이 M이 9. 바닥을 쭉 밑으로 나와서 이쪽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그냥 역학적 에너지만 그냥 보존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얘는 마찰력이 있었다. 마찰 개수가 뮤래. 마찰 개수가 뮤라고 할 때 이곳을 벗어나는 순간에 속력은 얼마인가. 이거 알면 얘 이쪽에서 홍일선동에서 나타난 거리 얼마이고 수평으로 얼마큼 이동하는지도 계산해 줄 수 있지? 그건 하지 않을 때 이 속도만 계산해 보자. 뭘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미끄러졌는데 점프해서 너 어, 이번엔 너하고 성인밖에 없는데 그게 다예요? 절대 성인 그럴 리가 없고 엄마 너밖에 없다. 너 서서도 낫네? 와 이거 기장이 돼. 기억한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덕하겠다. 그냥 대단해. 나도 여기서 좀 안 나는데 거기서 다네. 정우석도였네요. 응? 정우석도였네. 네. 스퀘어가 달려다 떨어지. 되게 앉아 있잖아. 들어가고 쭉 내려오잖아. 엄청 속도 있다. 반동을 줘서 미네. 그래야 속도가 더 크게 결정되지. 야, 지금 너 그걸 봤구나. 빅픽처를 그렸구나. 지갑이 딱하기 시작해. 네? 지갑이 딱하기 시작하라고. 이거를 생각할까 끔찍해? 대학교 대학 옛날에 나 과학에서 전문성이라고 했는데 면접 준비하는 거죠. 한참 남아서 괜찮아. 한참 안 남았어. 남들보다 1년 더. 꼼꼼꼼꼼 둘다 눈 뜨면은 설마 진박 4학년 되는데? 몰라. 그러면 안 돼. 유급 할 수 있어요. 어? 집에서 할 수 있어요. 어? 유급은 없고. 없어요? 네가 지금 학교 안 나가서 수업 안 나가서. 그렇지. 아, 퇴학이야. 퇴학이에요? 중학교는 유급시켜주잖아. 딸려. 그런 거였어. 맞아. 중학교 유급이야. 중학교가 아니잖아. 진상 과학고잖아. 어? 유학. 유학.
운영해야 돼. 우리만 추월을 나고. 네? 바이오 과학고가 우리가 스페인인 것 같아. 이름이 뭐였지? 태양 과학고다. 오토바이 이거. 걔네가 더 멋있는 거야. 이천은 과학고가 너무 많아. 생활과학고, 해양과학고, 소방과학고, 디자인과 보건과학고. 그러니까 생과학 과학을 너무 많이 붙여. 경찰서에서도 진성과학과, 임천과학부처럼 과학권이 없고 왔어요. 와, 이거는 너 경찰서 왜 갔어? 너 그러니까 물어보지. 착한 이유로 갔어. 직업 쪽에서 왔어. 직업 쪽에서. 어? 경찰아. 세이버타 겁나 안 되니까 그냥. 너무 많이 들었네. 진짜 너무하다. 그럴 때는 경찰서 가더라고. 진짜 아 요즘은 그게 편지사관이 있어가지고 어? 주소가 가는 순간에 절도가 돼. 야, 그 지갑 흘려있거나 뭐 하면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는 게 장땡이야. 공연이 뭐 훔치거나 훔쳤다는 게 뭐냐면 떨어진 걸 주면은 분실물이잖아. 분실물인데 그거에 대한 횡령죄가 돼. 별로 몰려갖고 일어나자. 옛날에 교교생 중에 윤호쌤이 있었는데 윤호쌤이 지나가다가 요 근처였던 것 같아. 누가 지갑 흘려갖고 바닥에 있어서 그거를 위에다 올려놓고 봤는데 죽는 거는 CCTV 찍혔는데 올려놓은 건 안 찍힌 거야. 근데 올려놓은 걸 어떤 놈이도 가져갔나 봐. 그래서 그걸 확인 막 그랬다고. 그래서 아예 그냥 떨어지면 안 죽고 범죄 당한 사람만 신고만 해주면 돼. 야 선생님 재작년인가? 막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술 먹고 낮에 인도와 차들 오가면서 자기 있잖아. 여기 도로 경계석 있지. 거기에 놓고 반은 이쪽 반은 이쪽. 근데 거기가 커브길이라 잘못 보면은 그냥 팔다리 치고 갈 수도 있어. 그래서는 112에서 신고를 했어. 그리고 철이 어떻게 되나 보고 하려고 좀 서 있다가 왔거든. 경찰이 와갖고 저기 있으니까 빨리 처치하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그 동네 상습범인가 봐. 아이씨 이러더니 나한테 이딴 거 갖고 뭐 저기 열 탁 받아서 입으시려고 봐요. 지금 이딴 거라고 그랬어? 선생님 경찰 이게 이딴 거야? 사람이 길에 술 처먹고 누워있는데 차 사고 날 수 있잖아. 선생님 그거 민원 처리하면은 그 사람 경찰이 그런 거예요? 경찰이 이딴 거 갖고 신고하고 이러잖아. 와, 힘든 건 알아. 왜 술 처먹은 애 집에 들어가도 힘들지 않아? 그 안전한 데다 가서 빵빵에다 가둬놓던가. 안전하잖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빵빵 아니야? 교도소만 나는 빵빵은 가장 안전한 곳. 낮에는 온 갇힌 사람도 없잖아. 밤에는 미워져. 술 처먹고 같은 명으로 와봐. 그래서 막 뭐라 그랬더니 다른 경찰이 아 죄송합니다 가시죠. 그 선생님이 다시 신고하면은 그 사람 징계 먹어. 녹취했다가 내가 그거 방송이라도 내보내봐. 지난번 어떤 교통경찰 차량 통제하는데 그 콘을 세워놓잖아. 빨간 콘 딱 세워놓고서는 차 돌아가라는데 한 사람이 아 별로 우회전 해야 되니까 좀 비켜달라고. 근데 그 사람도 좀 골때린 사람이야. 원래 차량 통제하면 돌아서 가야 돼 지가. 근데 비켜라고 하니까 교통경찰 어떻게 했어? 에이씨! 바로 콘 차버렸어. 블랙박스에 찍히잖아. 뉴스에 보냈잖아. 어떻게 돼? 징계 먹어. 감봉 처리. 와 감봉 그리고 삼시사방에 눈이 있잖아. CCTV 블랙박스 녹음도 됐잖아. 착하게 살라고. 진짜 착하게 살아오냐고. 아까도 말했는데 오늘 지금 찌린 거 되게 많아. 착하게 살아오냐고. 기숙사에는 CCTV 없다고 그런 거 아니야? 얘는 녹취해놨어.
같이 어떻게 기숙사 너무 너도 걸려. 너나 이미 남학생 중에 곤란한 친구들 있겠지? 그때 빤스만이 왔다갔다 뛰어다니는 애들이. 그거 다녀 이제. 여자 사람들도 있어도 있어도 얘 말고도 엄청 많이. 그렇지. 필요한데 제일치 않아. 나는 여기 뚜리는 묶고 다녔는데 누구냐? 여기서 해? 여기도 여기서 해? 봉지도 그래? 와, 야, 주인기라 최고인데. 진짜 양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그냥 팬티만 입은 게 정수인 건 아니라 또 우리 명호씨 제 룸메이트가 신발도 안 신고 팬티만 입은 건 마스크가 아니 근데 거기는 문제 아니야. 예능 기수는 문을 열면 탈색밖에 안 보여. 우리 그거 그 뭐라고 하지? 그거 어떤 소리죠? 자 이만 이렇게 많다. 오늘 녹음해서 동명경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자, 이걸 한번 살펴보자. 여기서 가장 관건은 뭐야? 마찰력이 하는 일이야. 마찰력이 하는 일은 당연히 비보존력이고 음액값을 가지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되겠지. 네. 자, 그렇다면 이 일을 먼저 계산해야 되는데 아, 곤란하다. 자, 여기는 길이가 주어졌어야 계산할 수 있었구나. 모름? 지금 계산했어? 몰라서 계산 못한 거지. L이 없어서 계산을 많이 해. L이 없어서 그런 사람이 손 들어가. U, L을 빼야 되는데. 나와서 시켜봅니다. 아, 원영아. 할 수 있죠. 빨리 다 7분에 나와. 원영아 빨리 가. 나 이거 바로 할 수 있지. 원영아 몇 년 차야 지금? 못하면. 네? 500원씩 500원 빵. 500원이 없는데요? 아, 1,000원. 1,000원. 1,000원도 있는데. 만원 빵. 만원 빵. 주문 지갑 빵. 좋은 지가 그렇게인 줄 알고 옛날에 어떤 수학학원에서 학생들이 숙제를 어마무시하게 했는데 그 숙제에서 대부분 시험 문제를 출제해 그래갖고 내기를 하더라. 다 맞은 사람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어 A급이면 A급이니까 A급에서만 문제 내는데 다 맞은 사람 상금 몰아주기. 그러니까 한 사람당 시험 참가비가 있어. 의무적으로 내야 돼. 시험 한 해당 5,000원이야. 오, 있어. 나는 안 보고 안 해. 어? 안 보는. 나보고 다니면 뭐 반드시 봐야 돼. 아무튼 짤리는. 그리고 5,000원 빵인데 내가 봐도 옆에서 봐도 좀 심한데 5,000원 크잖아. 네. 500원이면. 그리고 지금 인과기수로 12기, 13기 때 얘기야. 15년 전에 짜장면이 500원이던 시절. 그때도 짜장면 3,000원 했어. 와, 그래도 와. 근데 아무튼 큰 돈이야. 지금 3분 이거를 실험을 다 맞으라는 얘기야. 한번 장면 넌 최선 가져간다는 얘기지. 근데 되게 부럽다는 게 6중과 연속 상금자가 없었어. 와, 뭐 얼마 치야? 로또 나눠 또. 원래 쌓이는 거 아닌가? 그때 애들이 다른 학원 공부를 안 해. 수학 공부만 하는 거야. 그 문제를 다 외우는 거야. 오. 근데 한 녀석이 100점 나왔는데 50몇만 원이다. 와. 와. 빵이 이렇게 되지. 아니 좋은 거였어. 개쎄다. 50만 원이면 그때 걔네 학원 두 달치 수강료. 뭐 좀 너무 비쌌던 거 아니에요? 5,000원이면 너무 비싸. 근데 전체 명수에 대해서 보통 시험 보면 애들이 두세 명이 이제 만점자가 나오는데 한 명당 보통 한 10,000원 정도 가져가는 거야. 지가 낸 돈까지 포함해서. 근데 안 나온 거야 계속 6주 동안. 6주. 근데 저희 학원에서 하면 한 500만원 쌓이겠는데. 근데 나 지민이가 가져와. 대학분 높은 갈까? 물리 만점자 해봐. 대학 갈 때까지 한 명도 안 나오겠네. 내 거지 뭐. 선생님 소주 값이. 나 500만원 해봤자 소주 몇 병 못 먹어. 500만원에 5,000병. 아니 1,000병. 소주 5,000원. 1,000병은 넘지. 맞아. 2,000명? 만원당 2.5명이야. 만원당 2.5명이니까
750병? 아, 7,500병? 우와. 7,500. 7,500병이면은 두 달? 마음 먹으면은 마음 먹으면 2월 단임 먹을 것 같은데. 어. 너무 많은데? 더 이상 스노우는 많이 없어. 자, 이해를 하고 비밀의 검사가 계속 바뀌잖아. 계속 바뀐단 말이야. 자, 이때 바뀔 때 이 아주 작은 구분에 대해서 한번 볼게. 이 변의 길을 델타 X변을 델타 Y 이 순간의 길기가 거의 일정하다고 가정할까? 그 변의 길이 변은 얼마? 델타 S였다라고 하자. 여기에 스피어가 내려올 거야. 이 사람은 아랫방향으로 어떤 힘을 받죠? 중력 MG를 받고 내려오려는 힘은 MG 사인 세타야. 자, 그리고 여기서 관심 갖고 보는 힘이 이 힘이지. 이 힘이 얼마가 돼버리니? MG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거든. 이때 윗방향 수직항력 n이지 그 힘이 가능. 그래서 이 경우에 수직항력 n 마이너스 mg 코사인 세타는 뭐가 돼? 0이 되고 따라서 n은 mg 코사인 세타가 되어버리는데, 자, 이때 마찰력이 한 2는 w 마라고 쓸게. 크기가 뭐가 되니? mu n 곱하기 용거리 델타 s가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얘는 mu n 대신에 mg 코사인 세타 곱하기 델타 s야. 여기서 델타 s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될까? 와, 이걸 델타 아주 작은 분에 이제 델타 딱 붙여줄게. 얘는 mu mg 델타 x가 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렇다면 전체 마찰에 대한 전체 부분에 대한 얘는, 얘는 부분적으로 아주 조금만 잘라봤거든. 그럼 결과적으로 경사각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 X방향의 수평 거리와 관계한 거지. 그래서 전체 마찰력은 시그마 뮤 mg 시그마 델타 x가 될게. 어? 모든 x를 합하니까 얼마가 되지? 뮤 mg m 돼버리지. 그래서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키프레이크였어. 자, 그럼 나머지 역학적 에너지 구조가 관계된 에너지 구조가 관계된 식을 살 경우에 최초는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나? mgy1이라고 하는 h1이라고 하는 포텐셜 에너지만 갖고 있었고, 자, 이 에너지는 마찰에 대해서 줄어들겠지. 그래서 자, 떠나는 순간에 높이를 보니까 h2,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h2가 돼. 운동 에너지 분의 1 mv 제곱이 돼버리고, 얘는 뮤 곱하기 mg n이라는 값이 돼버렸대. 그럼 mmm 다 지워지고 얘는 v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eg 곱하기 h1 빼기 h2 빼기 뮤 n이라는 값이 돼버렸대. 따라서 면을 떠난 순간에 속력 v라는 녀석은 루트 eg 곱하기 h1 마이너스 h2 마이너스 뮤 L이라고 하는데, 얘는 90년대 초반에 있었던 공고사가 있었거든. 그때 2년이나 3년 계속 공고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여태대학교 기출문제로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이 개념 모르면 못 푸는데 주어진 값들 다 집어넣고 우연히 답을 찾는 친구들이 좀 있었어. 얘는 하나도 모르는데 우연히 찾는 친구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갑자기 자, 반진동 부분이 나오는데 반진자에 대해서 에너지만 보고 반진동의 주기는 지난번에 다 살펴봤었지. 그래서 바로 다루지 않을 거고 책에 물리진자가 나와있어. 비틀림 진자하고 물리진자가 있는데 이거는 개념을 안 배운단 말이야. 일반 책에서 이건 대학 물리에서 배우는 과정이야. 회전 관성이라는 걸 배워야지 아는 내용이라 지금은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주기 부분은 안 하고 단지성에서의 에너지 전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단신자에서의 단지성과 역학적 에너지 조사. 책의 140쪽입니다. 계속 보는 이번 쓴 거 같지 느낌이? 자,
현상이 있어. 자, 여기 변칙 방향에 대해서 추이 추가 매달려 있어. 자, 처음 추가 매달린 위치를 세타 제거라고 할게요. 자, 얘는 빗면을, 아, 빗면이 아니고 원 홀을 따라 실의 길이 L인 홀을 따라서 내려오고 있겠죠. 그쵸? 내려오고 있다, 내려오고 있을 거야. 이때 이문에 또 다른 위치까지 갔다라고 합니다. 자, 이 위치를 세타라는 각도로 했을 때 얘는 속력을 갖겠죠, 이 위치에서. 그쵸? 맞습니까? 이 물체의 위치에서 속력을 한번 구해보자는 얘기야. 최초에 이 점을 가장 최저점을 포텐셜 에너지 기준으로 한다면 이 물체의 높이는 이최 높이는 얼마가 될까? 자, H0라고 할 때 H0는 얼마지? 전체 총 길이 L에서 이 녀석에 대한 코사인 값을 빼주면 되겠지? 그래서 L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델타 제로라는 높이를 갖겠다. 자, 두 번째 위치에 있을 때 높이를 H라고 한다. 여기서 H는 얼마가 돼? 똑같이 A자 L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는 높이를 갖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최초의 포텐셜 에너지 운동자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안 갖고 있지. H0를 내. 즉 얘는 L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제로라는 자 높이를 있어. 나중 이 위치에서 운동 에너지 얘는 V 제곱을 갖고 있고 또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있겠지. mg L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는 값이 되어버릴 때, 자, 여기서 mgl, mgl이 서로 지워져 버리지.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값은 mg L 곱하기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제곱가 됐대요. 따라서 속력 V라고 하는 것은 2g L 곱하기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제로의 제곱분이라는 값을 갖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고 가장 바닥에 도달할 때는 자, 코사인 세타가 1이 되어버리겠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제로에 관한 것만 남게 되니까 참고로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이야기들은 감쇄 진동인데 이것도 안 할게요. 미분 방정식이라는 걸 풀어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은 안 하고 나중에 대형물리, 앞형물리, 일반물리 할 때 수업을 해드리도록 할 때 이거 할까? 하지만 어차피 선생님 안 해주실 텐데. 자, 그 다음에 이 뒷단원이 문제 단원이야. 왜? 학교 선생님이 나가실 수도 있고 안 나가실 수도 있어. 이렇게 다 해쳐봤고. 그래서 간단하게 하고 만약에 안 한다고 하시면은 다음 주에 이렇게 하니까 그때 진도를 더 낮을지 어떨지 결정할 일요일에 끝났잖아. 어차피 하자. 안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본데. 이 부분은 학교 선생님이 안 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1학기 때 우리 1열 학교에서 많이 하셨잖아. 열의 맛이. 네. 그래서 L의 1-3세트 하나대로 나온다. 설명해줘. 이거 땀짓했어. 요 길이가 얼마야? 1이야? L이야? 아, L. 요 길이는 얼마야? 이 길이는 얼마지? 그럼 여기는 얼마지? 지금 아니어도 여러 사람이 같이 몰랐었을 거야. 희준 몰랐지? 네. 몰랐지? 아니죠. 근데 지금 안 하면 선우도 몰랐을 거야. 에어컨. 자, 리모컨 어쩌라고? 리얼.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따뜻하고 딱 좋은데. 딱 좋은데. 뜨끈하다. 저보다 따뜻한 것 같은데. 어? 저 따뜻해요 사실. 따뜻해? 요즘 따뜻해야 좋은 거야. 이제 더우면 옷을 벗어 위에 옷. 아, 다른데? 보지 않을게. 아무도 안 봐. 선생님은 좀 슬플 뿐이야. 제 앞에서 보이지 않아. 네, 이통 보증. 선생님은 슬프지, 저희는 슬프지 않아. 이 얘기가 제일 앞이잖아. 징그러울 것 같은데. 털렁해. 어차피 내 목 하나 더 입고 있네. 없어요. 어? 아 그런데. 아. 위에까지 천연. 아 옛날에 선생님이 집안에 상이 나갖고 선생님 이제 할아버지 사형제 때 둘째 할머니가 돌아가셔갖고 그 지옥을 갔어. 가갖고 밤새다가 아침에 너무 힘들어갖고 사우나 가서 좀 자고 와야지 하고 사우나를 갔어. 물어봤지 여기 사우나 어디가 좋아요? 어디가 좋대? 갔어. 한참 이제 가서 이제 샤워하고 자려고 하는데 뭐 시끌시끌해. 그러고 실내도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평탑에 갖다 놨더라고. 거기서 자고 있는데 바가지 엎어놓고 수건 넣고 자고 있는데 시끌시끌해. 멀리서 딱 보니까 목욕탕이 되게 커. 아마 너네가 상상을 초월하게 건너편에 사람 요만큼 더 있고. 그렇게 크냐? 어디에 있나? 헐. 이 학원 건물 전체만한 목욕탕이야. 내가 근데 막 목욕하는데 저기 끝머리에 사람들이 옷을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까맣게 유니폼 입고. 그 생각에 그거야. 아 여기서 때밀기 교육하나? 목욕탕에 사람들 모여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없잖아. 그러고서는 아 때밀기 교육하나 없다 그러고서는 또 눈 감고 있는데 갑자기 또 시끌시끌해. 앞쪽으로 눈 떴어. 그랬더니 와 그림책이야. 용 호랑이, 봉화, 잉어, 장미꽃, 온갖 무늬가 다 왔다 갔다 해요. 그림이 멀리서 보니까 걔네들이 이렇게 뭔가 문신을, 조폭 문신이 있는데 일반인들한테 몇 가지 다 문신한 애들 많지. 조폭 애들은 딱 여기 티셔츠 라인, 그 다음에 허벅지 라인이야. 다리 끝까지 안 해. 반바지 입고 생각해봤고 거기만 딱 하니까 멀리서 보니까 옷이야. 다가오는데 그게 다 그림이었던 거야. 그 순간에 갑자기 자다가 잠이 깨. 왜? 조폭들이 많이 모이면 상대 쪽에 습격 올 수도 있잖아. 그 누워갖고 잠을 청하는데 도저히 잠이 안 와. 근데 갑자기 옆에 있던 사람이 부시럭부시럭 하더니 갑자기 막 주섬주섬 나가는 거야. 그리고 저 사람 나하고 비슷한가? 아니야. 집에 가겠지 하고서는 잠시 있다가 안 되겠어. 아무래도 불안해. 수면실로 옮겨야지. 수면실로 딱 갔더니 빡 찼는데 바닥까지 사람이 있는데 난 한자리가 의자가 비었더라고. 그래갖고 가고 수면의자에 딱 누워갖고 이 담요 덮고서는 아 좀 자자 하고서는 막 잠이 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누가 그 커튼을 퍽 제껴. 암막 커튼이거든. 제껴들 얘들아 가자. 예, 형님 아들. 가자. 바닥까지 놀다는 게 다 그림 그림들이었어. 그러니까 밖에 그림 안에 그림 합치니까 30명 되는 거야. 그 순간에 잠이 싹 달아나가고 나와서 커피숍 가서 신문 놓고 잤어. 갑자기 예준이 보니까 그 그림을. 그 그림인가 아니지? 자, 이 열과 일의 전환 방지에서 일의 열의 일당량이라는 게 있어. 열의 일당량이라는 것이 있다. 자, 어떤 식으로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열의 일당량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 가장 기초적인 실험으로 이런 실험을 한번 볼게. 자, 여기 스타일로폼 컵이 있어. 여기에 마른 모래, 마른 모래에 젖은 모래 안 돼. 바싹만 그 모래시계 모래 아니면 마른 철가루 등을 이용해가지고 약 3분의 1 정도 채워.
채운 다음에 여기에 온도계약을 꽂아. 온도를 온도계약을 꽂고 뚜껑을 막아. 자, 스타일로폼 컵을 썼다니는 당뇨를 시켰다는 얘기지. 네. 자, 여기 뚜껑 막고 쉐키쉐키 해. 쉐키쉐키 해. 자, 이렇게 흔들면서, 자, 흔들 때마다 온도를 측정해 보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랬더니 처음에 몇 번 흔들 때는 턱도 안 나다가 이런 특징을 알게 되지. 자, 얘는 자, 가로 쪽을 세로 쪽을 세로 쪽을 흔든 횟수 n이라고 하고 가로 쪽을 온도 변화라고 얘기할게요. 자, 온도 변화니까 처음은 0부터 시작하겠지? 온도 변화니까 처음에 0이니까 그랬더니 슈키슈키 수가 많을수록 어때? 뜨거워져. 더 많이 올라가더라. 그래서 비례한다는 관계를 알게 됐어. 자, 이때 얘는 이 값이 Q, 열량에 해당 값이고 얘는 뭐에 해당해? 세준 1에 해당하는 값이 되어버리지. 이때 기울기가 일정하게 증가했는데 이 기울기를 우리는 J분의 1이라고 한 거야. 즉 Q라고 하는 녀석은 J분의 W 또는 W라고 하는 녀석은 JQ라고 하고 여기서 J를 뭐라고 하냐면 열의 일당량이라고 표현해줍니다. 일당량이라니까 이게 무슨 뜻이야? 어려움을 줄 수 있는데 일당량을 옛날 책에는 뭐라고 했냐면 일 해당량이라고 해서 열의 일에 해당하는 양이라는 뜻이야. 오케이? 자, 나중에 주라라고 이제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자, 여기 J라는 값은 이렇게 쓰게 됩니다. 얘는 1, 이 안에 4.2 약, 4.2 줄 퍼 칼로리라고 표현해 줍니다. J를 열의 일당량이라고 하는데 4.2 줄 퍼 칼로리라고 합니다. 얘는 그나마 병신이니까 다행이다. 그 앞에 보고 앉았었어. 아이 뭐냐 안마이네. 단일 포문 앞에 잘 안 앉아. 근데 공간이 부족해서 가생 쪽으로 다니는 분들이거든요. 저거 안 흔들니까 저기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네, 근데 병원 있으면 자요. 말이 돼? 예준이 보시는 거 같아요. 예준이 진짜 잘 자요. 서서분이 요즘 물시간에 안 잤잖아. 수학 물리캠으로 자요. 돌아가면서 하는구나. 계속 올릴 것만 돌아가면서. 어허. 다 막히게 쳐 떨어지겠네. 맞는데.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이야기 내부 에너지라는 걸 이야기해볼까. 얘는 고등학교 교과에 안 나오는 일반적인 실험 얘기였어요.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열값 측정하고 실험을 해줄 수가 있어 직접. 자, 그러면 열의 일당량에서 내부 에너지와 열에 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내부 에너지. 인터널 에너지야 영어로. 인터널 에너지. 자, 그럼 내부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를 내부 에너지라고 할까? 걔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에너지 합을 내부 에너지라고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걔가 만약에 입자들로 구성된 걔라고 하자. 오케이? 주로 고체든 액체든 기체든 똑같아. 자, 만약에 자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내부 에너지는 일단 걔 전체에 대한 운동에너지의 총합이 필요하겠지. 네. 내 운동에너지의 총합 더하기 또 내부에 있는 입자들 사이에 포텐셜 에너지의 총합 또 이 안에는 다양한 에너지들이 있을 수 있어. 화학 에너지가 있을 수 있지.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내부에서 총합이다. 이때 우리는 자, 이상기체로 데리고 갔지. 네. 이상기체에서는 포텐셜 에너지 있다 없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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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해서 자, 기체들 입자들 간에 상호작용이 없습니까? 그리고 화학에너지도 없다. 아. 어떤 상호작용 안에 핵에너지도 없어요. 없어. 안정된 원자, 안정된 기체 원자들이야 단원자, 분자가 되겠지. 기타도 없어. 자, 그래서 얘가 갖고 있는 건 운동에너지가 운동에너지에 대해서 내부에너지를 표현해주고 했었습니다. 자, 책 얘기로 자, 이 이야기를 잠깐 한번 볼게요. 내부에너지가 마찰이나 공기저항이 없을 때 지면을 따라서 내려가는 중력의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운동에너지로 전환되며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으나 실제로는 마찰이나 공기저항이 존재하고 그린 것 같이 비밀을 따라 내려오는 물체는 역학적 에너지가 점점 감소하여 결국 정지하게 된다. 이렇게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는 물체의 물체와 물체가 지나간 자 물체가 지나간 표면의 온도를 높아지게 하는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어 무슨 뜻이야? 손을 마찰시키면 역학적 에너지가 뭘로 바뀌어? 열 에너지. 마찰에 대한 1로 바뀌고 그 마찰이라는 일이 열 에너지로 바뀌겠지. 어, 열 에너지가 공급되는 자, 물체 내부 개는 뭐가 증가하니? 온도가 증가하지. 네. 온도가 증가하니까 그 온도 증가에 의해서 내부 에너지가 증가해. 뿐만 아니라 이런 내부 에너지 증가는 입자에 진동을 활발하게 해주지. 네. 그래서 입자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는 물체와 물체가 지나간 표면 온도를 높아지게 하는 열 에너지를 전환된다. 실제 물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매우 많은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물체를 구성하는 각각의 입자들은 무질서하게 운동하고 있으므로 물체는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보았을 때의 역학적 에너지 외에도 각 구성 입자들이 운동 에너지, 또 구성 입자 사이의 결합 에너지, 결합 때문에 생기는 포텐셜 에너지 등 미시적으로도 다양한 에너지 형태를 갖게 된다. 이러한 미시적인 에너지 총합을 내부 에너지라고 한다. 내부 에너지란 개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화학 에너지, 핵 에너지를 포함한 자, 기타 에너지 등은 정지한계 미시적 구성 성분이 갖는 모든 에너지의 총합을 이야기한다. 내부 에너지는 물체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하게 된다. 온도와 관계된 에너지라는 걸 알고 있지. 단원자 분자 이상기체의 경우에 내부 에너지 변화량을 어떻게 구했지? 이분에서 NR 델타 T라고 구했었지. 그래서 온도 변화와 관계된 에너지가 내부 에너지다라고 구했을게요. 자, 온도가 높으면 구성 입자들이 더욱 활발하게 운동하고 결합 거리가 더 늘어나는 등 미시적인 에너지가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옆쪽의 열 운동 이야기. 물체가 이루는 물체를 이루는 분자나 원자와 같은 입자들은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방향으로 규칙하게 운동하거나 진동 또는 회전 운동을 한다. 이렇게 물체를 이루는 입자들이 규칙하게 운동하는 것을 열 운동이라고 합니다. 내부 에너지란 내부 에너지에는 개 전체 또는 물체 전체 운동을 운동에 관한 자 운동 에너지나 포텐셜 에너지를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 내용들이 대부분 1학기 때 우리 했던 얘기들이 많을 거야. 그래서 리뷰 형태로 빨리 지나갈게. 왜 학교 선생님 안 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반드시 또 2권도 들고 다니십시다. 전기 쪽이야 2권은. 어 네. 전기장부터 시작해 전기장. 학교 선생님 측정기 굉장히 좋아하셔. 어 측정기 굉장히 좋아하시니까 고기는 살만 잡으면 그냥 문제 못 써야 돼. 자 여기까지 합시다.